자녀방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자녀방 같은 경우 지금 문부터 다시 닫고 보여드릴 텐데, 보시면 문도 오른쪽에 있는 이런 웨인스코팅 느낌하고 다 동일하게 그 디자인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평평한 밋밋한 문이 아니라 클래식한 어떤 느낌의 웨인스코팅이 들어가 있는 도어고요. 지금 오른쪽은 이제 자녀방, 왼쪽도 자녀방인데 뭐 성별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이제 색감을 보시면은 아마 아실 수 있습니다. 특별히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디자이너가 또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, 혹시 이 자녀방에서 좀 포인트가 되는 구간이 어떤 게 있을까요? 네, 보시는 것처럼 가벽입니다. 지금 이 구간은 사실은 고객이 확장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셨었어요. 발코니를. 이 발코니를 확장해서 고객이 사용하기 원하셨지만 안타깝게도 이 부분이 내력벽이었습니다. 철거를 할 수가 없어서, 그럴 거면 차라리 이 벽을 활용해서 공간을 좀 만들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 이런 라운드 도어 개구부를 만들었습니다. 그러면서 이렇게 옆에 개구부를 또 원형으로 만들어서 공간 분리를 아예, 이 구간은 공부하는 구간, 이 구간은 잠자는 구간, 이렇게 공간을 분리하는, 그래서 일부러 만든 것처럼 디자인을 했습니다. 아, 그러면 이 창문 앞쪽 이 공간이 지금 현재 공부하는 공간인가요? 네, 이 구간은 이제 책상이 들어갈 거고요. 이제 이 구간에 앉아서 공부하다가 부모님이 부르시면 이 구간으로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센스 네. 있는 네, 공간을 만들었어요. 그러면 네. 이 날개벽 옆에도 이렇게 수납장을 만들어서 그 자녀분의 용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수납하실 수 있도록 또 만들어 드렸습니다. 아, 수납도 이제 뒤쪽에 확보를 하고 네. 앞쪽에는 이제 책상을 놓을 계획이란 말씀이시죠? 네. 붙박이장은 지금 정면에 들어왔을 때 안 보이셨을 텐데, 지금 정면에 들어왔을 때 오른쪽 벽에 지금 위치되어 있습니다. 보시다시피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4짝으로 구성된 붙박이장이 구성이 되어 있고, 이제 저희가 이제 최근에 그 가구 제작을 할 때 또 그 상부, 필러라고 하는 상부장 제작 시 이 위에 부분에 들어가는 몰딩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저희 실버스타님은 또 이 부분을 이번에 적용하셨다고 들었는데. 아, 네. 그 부분은 사실은 주방의 가구가 상부에 몰딩이 들어갑니다.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가구 디자인을 봤을 때 전체적인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이 구간 상부는 몰딩이 있는 디자인으로 적용하였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웨인스코팅하고 그런 지금 여기 도어에도 들어가는 이런 웨인스코팅이나 뭐 거실에 들어가는 웨인스코팅, 그 다음에 주방 싱크대에 들어가는 상부에 들어가는 몰딩 같은 것까지 다 이런 것도 하나의 몰딩 개념으로 좀 느낄 수 있게끔 디자인을 했다는 말씀이시죠? 네, 그렇습니다. 그리고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상부까지 올라가는 도어가 좋은 점도 많고 깔끔한 부분이 있는데, 상부에 살짝 먼지가 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먼지가 끼는 거가 별로 전 안 좋아해서 이 현장에서는 그 부분도 조금 감안해서 이렇게 먼지가 안 끼도록 상부에 몰딩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. 네. 아무래도 역시나 시스템 에어컨을 천정에 매입을 하다 보니까 수납적인 부분이 이제 벽이나 스탠드 에어컨이 없는 걸로 인해서 좀 더 공간이 자유롭게 느껴지고, 또 발코니 확장을 통해서 그걸 학습할 수 있는 공간과 수납, 학습에 필요한 수납 공간은 이 어떤 도어를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에서 다 구성이 되고, 또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이곳에 침대가 들어갈 예정이다 보니까 침대가 들어가고도 충분하게 그 동선이 나올 수 있는 수납 공간이 만들어져서 어떤 공간의 활용성은 굉장히 좋아진 것으로 보여집니다. 또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가 1층이다 보니까 1층의 단점이라면 어쨌든 지금 저기가 보여지시겠지만 밖에 차가 다니는 게 보이는 것처럼 거꾸로 저쪽 차가 다니는 곳에서도 이 안쪽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. 그렇지만 보시면 침대가 들어가는 공간은 이렇게 가벽이 쳐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부에서 직접적으로 내부가 보이지는 않게끔 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. 이제 뭐 분홍색 컬러랑 이렇게 라운드가 좀 중간에 들어간 것들이 좀 인상적인 공간이고, 한번 이제 다른 옆에 있는 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
이제 현관에서 가장 가까운 방인데요. 여기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네,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이제 벌써 느낌이 색감도 일단 다르고요. 그 어떤 형태도 조금 전에는 라운드였지만 여긴 직각, 왼쪽에 이제 사각형의 어떤 창문 프레임, 그 다음에 또 삼각형의 개구부가 있는 것을 본 걸 알 수가 있어요. 컬러는 크게 벽면에서 두 개의 컬러로 나눠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또 조금 전에 공간은 이제 상하부를 나눴는데요. 이번 공간 같은 경우는 또 좌우로 공간 색감을 나눈 건데 이것도 좀 특별히 이유가 있을까요? 네, 우선 이 공간은 자녀분이 마음껏 상상하고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컬러를 선택할 때도 앞서 사용했던 블루, 그레이를 사용해서 디자인을 하였고요. 이렇게 섹션을 이렇게 화이트랑 블루, 그레이로 나눈 이유는 이 구간은 침대 구간, 그리고 이 구간은 이제 수납 있는 구간, 이런 식으로 어떤 이 구간 안에서도 섹션을 좀 나눠서 디자인했습니다. 이럴 경우에는 공간이 사실 이런 도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새롭게 보이고 또 재밌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해봤습니다. 그러니까 조금 전에 봤던 자녀방 같은 경우는 벽지 마감이었고요. 이 공간은 지금 페인트 마감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면 페인트 색상으로 색깔을 달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나머지 공간 구성은 아무래도 뒤에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방하고 구성은 비슷하세요. 보시면 이 공간을 통해서 나가게 되면은 이제 수납 공간이 왼쪽에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이제 책상이 나중에 들어갈 공간이 있고요. 뒷면으로는 수납 공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정면에 있는 서재 공간 한번 보면서 이번 현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계속 조금 특별한 공간을 보다가 보니까 이 공간은 상대적으로 좀 심플한 느낌이 있네요. 네, 이 공간은 사실 서재 겸 푸민방입니다. 그래서 깔끔하고 모던하게 마감을 했는데요. 모던하지만 그 안에서도 같은 그레이 계열을 사용해서 과하지 않게 마감을 했습니다. 네, 정사각형에 가까운 공간이고요. 서재와 이제 게스트룸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. 뭐 바닥재나 벽재 다 동일하게 일반적인 이제 도배 마감으로 진행을 했고요. 이제 긴 시간 저희하고 같이 좀 57평 공간을 좀 군데군데 둘러봤습니다. 일전에는 조금 제가 이제 어떤 시공적 디테일이나 평면적인 부분을 위주로 종종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번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좀 디자이너하고 함께 어떤 공간의 특별함, 어떤 공간을 구획하는 데 있어서 혹은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디자인을 하고 어떤 부분들을 좀 더 신경을 쓰는지 한번 고객님들한테 혹은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서 디자이너와 함께 이런 부분 어떻게 설계하는지 같이 공간을 다뤄봤습니다. 혹시 뭐 저희 그 실버스타님께서 최종적으로 한번 공간에 대해서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? 그리고 굉장히 본인도 이 공간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디자인할 때 뭐 팁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지금 마루 색상이나 벽 색상이나 공간의 그 평수도 사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지금 바닥 같은 부분도 좀 진한 눌러주는 색상으로 했는데 이게 사실 평수가 넓은 곳에 사용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예쁘지만 이게 만약 좁은 구간에 사용하면은 좀 공간이 좁아 보일 수 있다는 점 감안하시고요. 메인 컬러를 두 가지에서 세 가지를 정하시고 그 안에서 반복적이게 사용하는 것들은 크게 뭐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되진 않고요. 그래서 그 안에서 또 서로를 부각시킬 수 있는 포인트 컬러를 하나 두신다면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만족스러운 인테리어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. 네.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둘러봤습니다. 이제 전체적인 컬러감 혹은 소재, 오늘 좀 다양한 어떤 관점에서 한번 공간을 둘러봤는데요. 이렇게 저희 웃음 건축에서는 좀 같은 형식보다는 좀 더 항상 새로운 프레임으로 어떤 영상을 촬영해서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좀 더 유익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래도 이번에는 좀 더 디자이너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조금 자주 설명드리는 어떤 디테일 같은 부분은 상대적으로 조금 제외된 게 있습니다.
하지만 뭐 디자인을 잡는다고 했을 때는 지금 말씀드렸던 디자이너의 관점에서 공간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할 거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한번 이번 영상이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 네, 그럼 이것으로 저희 그 강선마을에 위치한 그 우성아파트 57평형 아파트 인테리어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